어떻게 인사하지? 헬로 유니버스 하죠. 어떻게 하는 건데 헬로 유니버스는? 동작을 아예 안 정했어요. 이렇게 헬로 유니버스 이럴까요? 하나 둘 셋 헬로 유니버스. 밥을 멍청하게 먹고 저 요즘 진행이 약간 네. 이거 하면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언박싱 날입니다. 일단 두 개인데 한 저걸 제가 성급하게 먼저 뜯어버렸어요. 이 겉봉만 뜯었습니다. 보시면 딜레마라는 게임이고요. 요게 요건 룰 영상을 만들까 해요. 게이몰로지 거고요. 요거고 요건 작으니까 일단 그리고 조금 뜯었으니까 요거 먼저 한번 제 생일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한글로 나와서 안 찰 수가 없었어. 그렇게 꼬박꼬박 자기 생일에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야? 노트북에 붙이라고 줬나? 깽. 고양이. 야 이게 대세를 안 해. 대세를 안 해 진짜. 인간 따위. 고양이가 낫지. 게임을 많이 샀어요? 풀세트인데. 풀세트. 공판하고 확장. 세젠즈.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고양이는 치울 수 없죠. 특전 프로모 카드. 렉필드의 구슬, 스피드월. 이거 봤던 건데? 이것도 봤던 건데? 그게 프로모까지 껴서 했던 거구나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아르고스의 괴짜. 모든 상대방은 지금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존대하며 전화라고 호칭한다. 이를 어길 때마다 2크리스탈씩 잃는 거. 여러 개가 있네 같은 게? 2세트. 2세트. 9시 이거 하실래요? 오늘 끝나고? 네. 괜찮죠? 딜레마도 좀 해보고 오늘 받은 게임들 한번 해봐요. 역시 새거. 규칙서가 있고요. 규칙서가 15페이지 정도 되니까 아주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배워봤는데 사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네. 이제 우리가 카드 설명이나 특별 능력, 트리거, 모빌리티 이런 거 다 안 들었잖아요. 네. 매직 더 게더링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읽어보면 알아. 근데 네. 다른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설명 조금 더 드려야 됩니다. 이제 15페이지인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이거 트레이 아니죠? 잘 돼 있어. 잘해놨어. 개인 보드를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바로 한번 뜯어서 다 해봐요. 아니 주사위 직경이 1.5cm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큰 게. 주사위 여긴가? 아 맞네. 딱 계절별로 네 개. 와 이거 좀 트레이 잘 돼 있다 진짜. 트레이 잘 돼 있기 힘든데 그치? 그쵸. 요즘 들어서 게임들이 단가를 낮추면 더 많이 팔리니까 네. 트레이를 신경 안 쓰고 오거나이저를 누군가가 만들어주길 바라고 약간 그런 추세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트레이 깔끔하게 해주는 건 진짜 게임사가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게 2012년 게임인데 놀랍네요 이렇게 네. 잘 해놨다는 게. 자 예쁘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확장이니까 운명의 길과 마법에 걸린 왕국. 둘 다 그림이 귀여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테포마 확장 느낌으로. 원래 확장은 많은 네. 게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 타일이 제대로 들어있네. 카드랑 타일. 이게 확장해서 새로 생기는 건데 게임 중에 무작위로 세 개를 받고 그 게임판 동그란 구멍에 꽂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능력을 게임판에 이제 색깔이 다른데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쓰면 테포마 기업처럼 이제 그 추가 네, 능력.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드래프트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게임 내내 적용되는 추가를 이런 식입니다. 그림이 꾸준하게 예뻐. 꾸준하게 하나하나 잘 그렸어. 그쵸.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게 좋아요. 맞아. 한 작가가 네. 꾸준하게 잘 그렸어. 항상 좋은 것 같고 그림 자체도 굉장히 채색도 잘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사실 그 샀다는 사람들 다 옛날에 샀다는 들어보면 네. 다 그림이 예뻤었대. 운명의 길. 이건 뭐야? 새로운 게 뭐 있냐? 주사위 하나 들어있어. 이거 약간 특수 주사위인가 보다. 그렇네.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가 생긴 것 같아. 이거 봐, 달. 밤인가? 이게 그림 다르네요. 에너지가 새로 생겼어요. 운명의 주사위래요, 운명. 운명의 주사위? 네. 그래서 운명이래요? 게임 종료 시 운명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플레이어는 추가 명성 20점을 얻는데요. 되게 높잖아. 네. 탐정 토큰이래요. 탐정 토큰? 네. 약간 특수한 카드들을 할 때 이걸 쓰나 봐요.
이건 잠금 토큰. 역시 이제 특수한 카드 할 때 이것도 같이 쓰는. 아 근데 카드 진짜 많다. 일관성 있다는 건 정말 장점 같아요. 그렇죠. 네. 카드 품질도 좋습니다. 번역 다 완벽하게 됐을까? 이제 그걸 찾아와서 이제 깔거리 찾아야 돼. 하나하나 보면서. 자, 시즌즈 운명의 길과 마법에 걸린 왕국까지 포함한 확장 네 언박싱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플레이하고 여러분들께 소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룰 설명을 부탁받아가지고 룰 설명을 만드는데 룰 설명을 하려면 룰을 읽어봐야 되니까 영어, 근데 영어예요. 두 개예요. 아, 두 개구나. 해외에도 또 겨냥해서 인터내셔널 하군요. 룰 알고 계세요? 네. 던지는 거? 그쵸. 듀얼리스트가 되는 게임. 아 이거 빼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네. 던지는 거. 여기가 결투장이에요. 여기 결투장. 이렇게. 이거 좀 뜯어주세요. 이거 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나무. 어? 나무도 아닌데? 뭐야? 무슨 메테리얼이야? 약간 도자기 느낌이 좀. 그치?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아니야. 플라스틱치곤 너무 무겁잖아. 도자기 느낌이 좀 나는데? 약간 흙 같은 걸로 뭐 구웠나? 차르 같은 걸로 구웠나? 네. 아니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아니 일단 무게감이 있어. 네. 스플렌더보다 훨씬 괜찮다. 그렇네. 근데 이거 뭐지? 특이하다. 아 그 느낌이 약간 그 생각 못했어 나 이런 걸 줄. 당연히 플라스틱인 줄 알았죠? 네. 응. 스플렌더가 집이 시원한 무국이라면 이건 약간 텁텁한 토랑국 느낌. 그렇지 않아요? 토랑국 느낌처럼 마강물처럼. 토랑국을 안 먹어서 모르겠어. 하여튼 되게 특이한 도자기 네. 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특이하다. 무슨 그거 뭘까? 카드는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게 사각형도 아니고 약간 별도 아니고 불가사리도 아니고 아니 4개 5개인데? 5인이다. 네, 5인까지 왔네. 5인까지 왔어. 네, 3에서 5인까지 토큰이 오히려 특이했고 이거는 게임 이겼을 때 뭐 점수 이런 건가 봐요? 자 딜레마 언박싱이었고요. 알렉스 랜드프로 이 게임도 그 여전히 디자인이 굉장히 이거 제우스예요 뭐야? 아, 평화? 비둘기? 평화와 전쟁. 평화와 전쟁? 네.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건 디자인 잘하기는 해. 그쵸? 디자인 잘하는데 약간 이 느낌은 좀 덜하죠. 보드게임 같지는 않다. 네. 근데 디자인 진짜 예뻐요. 근데 오히려 나는 그래서 또 독특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딜레마였습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게임 보시는 저기 회사 관계자 여러분 게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런 영상을 자주 찍으니까 여러분들도 언박싱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